사장님, 여기 우리 반이. 이 근처에 있는 게 분명 무슨 소리지? 비가 와? 이건 내가 가져간다. 마지막 여덟 번째 착한 지도다. 마지막 남은 보석을 찾아내기만 하면 드디어 엄마 아빠가 마을로 돌아오시게 되는 거야. 이곳은 왜 그러세요? 여기가 해적사? 로드마니가 판단을 펴르고 있을 텐데 거길 누가 가서 보석을 찾아와. 안 돼, 다른 장소로 바꿔달라고. 착한 지도는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거라 절대 바꿀 수 없답니다. 뭔가 이상해. 내가 기억이 돌아오는 알을 찾으려고 해적선을 샅샅이 다 뒤졌었는데 그땐 분명히 없었어. 의심하는 다오는 나빠용. 그건 카타르시스 오리를 무시하는 바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의 공갈 적금지가 사라졌어. 어머니야! 니가 우니의 적국지를 왜 뺏어간 거지? 예쁘게, 예쁘게. 그깟 가방 나가는 목걸이를 누구 목에 걸겠다고 만드는 거야? 모르겠는데. 모르겠다면 갖다 버려! 비린내 나니까. 너 앞으로 이 공갈 적국지 물고 살아. 우니가 끼던 건데 최첨단 잠근 장치를 추가 장착했고 밥 먹고 양치질 할 때만 열어줄 거야. 여기 돌아오는 알을 빼앗긴 이상 이 방법이 최선이다. 이제 안심있다. 그래서 로드마니가 우니의 적국지를 뺏어갔던 거였어. 이렇게 된 이상 백지의 기억을 되돌리는 일은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 그보다 먼저 로드마니 해적선에서 착한 보석을 찾아오도록 하자고. 해적선에는 착한 보석이 없다고 다오가 말했잖아. 무슨 소리? 해적선에 숨겨진 착한 보석이 있어. 난 이미 찾았는가? 정말이야? 어디 어디? 저렇게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으니 다오가 못 찾은 건 당연한 거야. 그곳은 어디야? 마지막 착한 보석이 숨겨져 있는 그곳이 로드마니 입속이었어. 로드마니 입속? 로드마니 입을 주목해서 보죠. 모두 봤지? 여덟 번째 착한 보석을. 아니, 못 봤는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답답해서 내가 정말. 로드마니 이를 잘 보란 말이야. 저거 저거 황금으로 만든 로드마니 이가 반짝반짝하잖아. 로드마니의 황금니가 우리가 찾아야 할 여덟 번째 착한 보석이라는 거야? 확실해. 그렇다면 금니를 뽑아야 하나? 어떻게? 난 가을처럼 빠르게 달려들어서 카운트 펀치를 멋지게 날려줄거고 그리고 빠질 금리를 주워온다는 계획을 방금 세웠어. 난 그 계획에 반대야. 왜 반대야? 착한 보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드마니의 일을 억지로 뽑는 일을 해서는 안 돼. 로드마니가 우리를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었는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이 한 개쯤 뽑았다고 아무도 우리 비난 못해. 난 마린 의견에 대찬성. 뽑자. 아니, 난 다오 생각이 100번 옳다고 생각해. 맞아, 로드마니의 황금이는 포기하는 게 좋겠다. 걱정이들 여기 다 모여있었나? 그것도 전부 남자들이라는 공통점까지. 남자, 여자,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착하지 그만. 난 타냐? 우리가 안 착하니까 착한 지도 안 줄 거냐? 그렇지, 이미 마지막 착한 지도도 얻었고 마지막 착한 보석만 찾아오면 지금 됐다 다른 걸로 끝이니까 이제 엄마 볼 때 됐다고. 싫다면 날 따르는 게 좋을 거다. 가자, 로드마니의 황금니를 뽑으러. 나도 참으로 실망스럽다. 정 그렇다면 보석은 우리가 찾아올 테니까 너희 세이버나 대기시켜놓고 있어, 이 겁쟁이들아. 우리가 최후의 영웅이 됐다. 불안한 이 느낌이 좋지 않아.
너희들 뭐야? 왜 이래? 로드만 예큽니다. 어디로 몇 개가 튕겨나갈지 모르니까 잡잡아야 해. 흑미가 빠질 빠지는 소용 없으니까. 생전 한 번 없었던 내가 어떻게 이런 으리한 해적선을 썼는지 내 너희들에게 알려둘까? 평소 그 점이 참 궁금했었는데 알려주세요. 바로 세계 복싱 선수권 대회 우승 상금으로 승가한다.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자라면 저 같은 아마추어의 펀치 정도는 우습게 피할 수 있겠네요. 윤강포도 피하지. 어떻게? 우리는 대회가 항상 잘못되었어. 그렇다면 됐지? 너희들 계획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나한테 주먹을 휘두르며 덤빈 거냐고? 그게 사실은... 그게 사실은... 아니요, 말 안 할래요. 말 안 해? 그럼 우리 마리드랑 디즈니 노예로 팔려가겠네. 아, 노예 손장. 안 돼요, 노예는 싫어요. 그러니까 말해, 말하라고. 그게 저기요... 응? 저희가 착한 지도를 얻었는데요. 마이드! 착한 보석이 여기 해적선에 있대요. 뭐라고? 내 배 어딘가에? 뭐야? 그런데 착한 보석이 내 배 어디에 있다는 거야? 그게 선장님 입안에 있어요. 뭐? 내 입안에? 선장님 이중에 노란색. 그러니까 황금으로 만든 금니가 8번째 마지막 착한 보석이에요. 난 황금니 없어. 내 이는 평생 양치질을 안 해서 노란 거야. 휴지로 닦으면 살짝 하얘져. 봐봐, 하얘졌지? 진짜네. 그렇다면 착한 보석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이 배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으니까 배 만드는 공장에 가서 배를 해체하고 꼭 찾아낼 거야. 그리고선 두밀 마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여기 있어봐야 사고만 계속 커지고 나만 불리해. 난 보석에 더 욕심 없어. 한 개면 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기쁜 쪽으로 생각해야지. 레드마니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아, 그런데 너희 중 한 명은 배에 남아. 거짓말이면 혼내주게. 자, 가위바위보 해. 진 녀석을 데려갈 테니까. 넘어가세요. 우리 중에 누굴 가라고요? 우리 돌도 없는 친구란 말이에요.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이건 무효예요. 말도 안 돼요. 다시 해야 해요. 말이 도와주며. 친구들아, 잘 지내. 작별인사 없이 영영 떠나는 날. 용서해주렴. 어미, 지금 왜 이러는 거지? 배치 녀석, 왜 저래 저 녀석? 로드만이 자기는 이제 보석 하나면 충분하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어. 마리드랑 배치는? 해적으로 평생 사는 거야. 안돼. 산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럼 나도 가겠어. 하지만 로드만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되면 내 저주는 도대체 언제나 풀리는 거지? 이럴 수 없어. 나는 살리고 싶다고. 우리가 마리들을 찾아올 거예요. 로드마니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잖아. 너희들 바다가 얼마나 넓은 줄 알아? 마리들 찾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상담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괜한 정의감에 휩쓸려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착한 일이나 해. 100년이 걸리더라도 찾아야 한다고요. 저주 풀릴 때까지 100년 기다리라고. 기다리던가 말던가. 산타한테 가자. 너희 정말 철없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래? 야! 거기서 봐! 정말 너무들 한다. 자기 일 아니라고 너희들. 바다 보복 결사대를 조직하여 부모님을 돌아오게 만드는 부밀마을의 통과 의뢰는 결국 실패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난 내 살길을 찾아야 한다. 희망이 없다 이 녀석들은. 그래, 떠나자.
마지막 착한 보석은 내가 찾아서 내가 직접 내 등에 집어넣는다. 용만이 기다려줘! 로드마니는 어디로 간 걸까? 영차! 역시나 바다는 너무 넓어. 영차! 태양은 뜨겁고 힘은 빠졌고 로드마니는 안 보이고 돌아가자니 멀리 와고 지친다 지쳐. 누가 나 좀 구해줘요!